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자, 267쪽에 저당권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267쪽에 저당권의 얘기입니다. 자, 일단 거기 45분부터 보면 45분 한번 별표해 보시고, 저당권의 설명 중 옳은 거 그랬어요. 변제기는 저당권 설정 등기의 필요적 계상이다. 가 아니죠. 왜? 변제기는 임의적 사항입니다. 이 저당권의 필요적 사항은 저당권이나 피, 자, 채, 어, 근저당권의 그 필요적 계상은 일단 채권에게요. 예, 근저당일 때는 뭐예요? 채권 최고액입니다. 채권 최고액입니다. 자, 그 다음에 채무자 표시. 이게 가장 기본적인 뭐예요? 기본적인 필요적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변제기나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나 이자의 발생기 원금의 지급 장소 있죠? 이건 다 임의적이에요. 그래서 항상 무슨 말이? 등기 원인에, 자, 변제기의 약정. 그런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2번, 동일채권에 관한 두 개의 부동산의 저당권 등기할 때는 공동담보 작성해야 된다. 그래서 아닌데, 공동담보 등기관이 직권 작성하는데, 자,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 등기관이 직권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채권의 일부에 대한 양도인이나 저당권 일부 전 등기할 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앞에서 이제 전세권에, 예? 전세권에 뭐예요? 전세권에, 자,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끝나면, 예, 전세권, 전세금을 돌려받는 뭐예요? 전세금 반환 채권 있죠? 그 전세금 반환 채권에 일부 양도를 해서 전세권에 일부 얻는 게할 때도 양도액을 써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항상 존속기간이 끝나고 하거나 전세권이 소멸, 전세권이 소멸된 건 민법 시간에 배우잖아요. 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하나의 뭐예요? 전세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해서 혼동이 생긴다든가, 뭐 건물이 멸실됐다든가 이런 식으로. 예, 소멸이 있으면 존속기간 전에도 하겠지만, 소멸을 후회하고, 만료 후회하고죠. 후회한다 그랬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저당권의 일부 전 등기할 때도 양도액을 써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자, 4번에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항상 뭐예요? 자, 부동산을 담보로 제거하고 돈만 빌리는 게 아니라 아, 쌀이 필요하면 부동산을 담보하고 뭐예요? 쌀을 빌릴 수 있어요.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죠. 그때는 뭐예요? 우리 법에서 채권액은 꼭 쓰라 그랬으니까 할수 없이 뭐예요? 그 쌀값이라도 써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 채권. 자, 뭐예요? 쌀 갚아라. 아? 돈 갚으라가 아니라 뭐예요? 쌀 갚으라. 그럴 수 있죠? 채권을 담보로 저당권 등기할 때 채권 평가액이게 채권 평가액 그 옆에다 쓰세요. 뭐라고? 쌀값이라고 쓰세요. 쌀값이라고. 채권 평가액 쌀값이라도 써야 된다니까. 없다가 아니라 있다고. 자, 그다음에 자, 그래서 여기 45번에 자, 옳은 것은 뭐예요? 3번에 양도액 기록한다. 그게 맞고. 자,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하고 경매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대위로 등기할 때는 매각대금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매각대금도 뭐예요? 기록해야 되고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도 뭐예요? 당연히 기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후순위가 뭐예요? 받을 게 얼마인지 알수 있죠? 자, 그래서 뭐예요? 매각대금을 기록할 그것도 기록해야 되고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도 기록해야 됩니다. 자, 넘기세요. 240, 268페이지 보시면 46번 문제가 저당권 등기 절차에 설명 중 틀린 걸 해서 다시 봤어요.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뭐예요? 쌀을 빌리기 위해서 저당권 등기할 때는 평가액을 제공한다. 맞고, 이번에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는 신청인이 공동담보물 작성해서 제출해, 작성해서 뭐예요? 자, 제출해 제공하는 게 아니에요. 등기관이 뭐 한다고? 직권 작성합니다. 다섯 개 이상이다. 채무주와 저당권 설정자가 공동일 경우에 등기 기록에 채무자를 표시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저당권자는 소유권이 바뀌든 말든 경매 신청하면 되니까 채무자는 꼭 써야 됩니다. 대지권 등기된 건물에, 건물만에, 대지권 건물만 저당권 못한다. 그죠? 대지권, 건물만, 소유권 이전 등기 없다. 건물만에 전세권 등기는 가능하다 그랬어요. 피담보 채권의 양도를 일부 양도를 이유로 저당권의 일부 전등기할 경우에 등기관 양도액 쓴다 그랬으니까 2번이 틀린 것이다. 자, 269페이지 48번 담보물고 담보권 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그랬어요. 담보권 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그랬습니다. 그래서 1번 일필 일필 토지 특정 일부를 객체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일필 토지 특정 일부를 객체로 하는 저당권 등기를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자, 당연히 뭐라고 항상 뭐예요? 저당권의 객체는 예, 저당권의 객체는 뭐예요? 우리가
자, 이렇게 잘 됐죠? 네, 뭐라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저당권 등기는 지분에서 등기할 수 있으니까 공유지분 소유권을 대상으로 할 때는 주등기, 지상권이나 전세권 대상할 때는 뭐예요? 부기등기. 그래서 이 담보권, 저당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동산 전부지 일부가 안 돼요. 그다음 저당권에 담보할 채권을 질권 목적으로 할 경우에 그 저당권 질권에 부기등기를 하지 않아도 질권 효력이 저당권에, 자, 저당권에 미친다. 부기등기 해야지만이 뭐예요? 부기등기 해야지만이, 자,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치는 거예요. 부기등기 해야 된다는 점. 자, 그 다음에 채권 일부에 대한 대위 변제로 인한 저당권 일부 등기는 뭐예요? 불가능하다라고 써놨죠? 그래요. 가능하다. 일부 이전 등기 가능하다니까. 그 다음에 4번,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피담보 채권을 양도할 경우 이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근저당권은 일정한 결산기까지 불특정 다수 채권을 뭐예요? 이렇게 변동하죠? 변동하게 되면 이 근저당권은, 근저당 이전 등기는 이 전에도 할 수 있고 존속기간 후에도 할 수 있죠? 후에는 뭐예요? 이제 은행이, 예, 존속기간이 끝났으니까 돈 갚으라는 뭐가 생겨요? 채권이 생깁니다. 그러면 항상 기본적으로 후에 근저당권 이전 등기할 때는 원인이 확정 채권의 양도예요. 뭐라고? 확정 채권의 양도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전이라면 채권이, 자, 생기지 않으니까 그냥 계약 양도예요. 계약 양도다. 아니, 계약 양도. 그래서, 자, 거기 4번에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권이 뭐예요?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담보 채권이 양도된 그 일을 원인으로 채권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할 수는 없어요. 뭐라고? 계약 양도를 원인으로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맞다는 거죠. 그러면 5번 근저당권 이전 등기할 때는 근저당 설정자가 물상 보증이면 그의 승낙서를 증명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아니다. 아니게.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예요? 근저당권,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을 뭐한다? 근저당권 이전한다. 치다니까. 이 근저당권은 물권이에요, 물권. 물권 이전 등기할 때는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갑이 뭐라고? 을과 병이 있을 때, 이 지금 뭐예요? 이 을이라고 하는 저당권자가, 근저당권자가 병한테 근저당권 이전 등기하면 이 근저당권 이전에는 채권 양도가 내포되어 있어요. 뭐가 내포되어 있다고? 채권 양도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 채권 양도에, 채권 양도는 예컨대 우리가 이해를 이렇게 하면 돼요. 만약에 뭐예요?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권 설정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이 임차인이 병한테 뭐예요? 임차권을 뭐예요? 이전할 때는, 자, 이게 누구니까? 병이라는 사람이, 자, 집 주인이 임대인이니까 이 병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누구한테? 갑한테 뭐예요? 대항하려면 이 을한테 뭘 받아야, 이 갑한테 뭐예요? 갑한테 승낙서를 받아야지만이 병이 내가 새로운 임차인이니까 나한테 뭐예요?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려면, 대항하려면 이 의 갑한테 뭐예요? 임차권 이전 등기할 때 이 동의서를 받아요. 채권, 임차권 채권이니까 채권 양도하려면, 자, 갑이란 사람이 동의서가 필요해요. 그러듯이, 자, 이렇게 뭐예요? 이 을이 병한테 근저당권 이전 등기할 때 채권 양도가 포함되니까 이 병이란 사람이, 이 병이란 사람이 갑한테 뭐예요? 갑한테 동의서를 갖고 있는 것이지 물권 이전 등기할 때 제출하는 용도가 요건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승낙서는 뭐예요? 가지고 있는 것이지 등기소에 낼 필요가 없다는 게, 제공할 필요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 49번을 별표하시고 근저당권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해서 근저당권의 약정된 존속기간은 등기사항이 아니자가 아니라 등기사항이다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존속기간에 무슨 단어가 들어가면 등기원인의 존속기간에 약정이 있으면 뭐예요? 기록해야 하니까, 기록해야 하게 되면 그게 다 뭐라고? 등기사항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당연히 뭐예요? 2번은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그 맞는 얘기예요. 왜? 무슨 단어가 앞에 없어요. 등기원인의 변제기의 약정. 그런 말이 없죠? 그러니까 아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49번에 2번에. 그러니까 요새 30일에 때 나오는 얘기니까 요즘 최근에 뭐예요? 이렇게 말이 많이 바뀐 거예요. 옛날처럼 뭐예요? 옛날처럼 기록해야 한다. 기록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요즘은 뭐예요? 필요성이 아닌 임의적 사항은 뭐예요? 자, 할 수 있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건 등기사항이 아니야. 등기부에 써 있어야지만이 등기사항이니까 항상 등기원인의 뭐예요? 변제기의 약정이란 말이 들어가야지만이 등기사항이다. 그 다음에 자, 3번 지연배상액은 등기할 경우에 한해서 근저당 등기에 담보된다. 한해서 담보되는 게 아니다. 자, 그럼 뭐예요? 즉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즉 이 지연배상액은
저당권에 의한 우선 면제되는 피담보증의 범위에 해당되므로, 해당되죠? 그래, 해당되므로, 예, 저당권에 뭐예요? 담보가 되기 때문에, 등기하였을 때 한해서가 아니라 이미 등기가 됐기 때문에, 포함되기 때문에, 자, 근저당권에 뭐가 된다는 게, 등기 안 해도 담보되는 거예요. 지연배상은 등기해야지만이, 자, 한해서, 자, 담보되는 게 아니라,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담보됩니다. 어디에 대상이 된다고?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뭐예요? 자,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해당되니까, 자, 1년분에 한해서 뭐예요? 1년분에 한해서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기 때문에 당연히 뭐예요? 자, 배상을 받는다. 그래서 절대 뭐예요? 등기되는데 한해서 하는 게 아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거기 3번은 그래서 틀렸고, 49번은 2번이 뭐예요? 옳은 것이고, 4번은 1번 근저당권의 채권자가 여러 명일 때는 절대 구분해서 기재하지 않다 그랬어. 단일하게 기재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5번의 채권자가 등기 절차의 이행을 협력하지 아니한 채무자를 피고로 해서 등기 절차의 이행을 면한 판결을 받았다면 채권자는 채무자 공동으로 뭐예요? 뭐 할 수 있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뭐예요? 채권자가 등기 절차 협력을 뭐예요? 협력하지 아니한 채무자를 피고로 해서 등기 절차의 이행을 면한 판결을 받았죠. 판결을 받았으면 단독으로 하면 되지. 뭐로 공동으로 하겠어요. 뭘 받았다면? 판결 받았다면 단독으로 신청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넘겨 보시면 어디에, 자, 몇 페이지에, 자, 271페이지에 5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51번 문제를 보시면 등기상 이해관계는 3자가 있는 경우에 그 승낙서나 대항할 수 있는 재판 등을 첨부할 때 한해서 부기등기에서 변경등기한다 그랬어요. 만약에 뭐예요?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주등기라고. 승차 첨부하면 부기등기한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이번에 피담보 채권 확정되기 전이죠. 그래, 전이니까 당연히 뭐예요? 채권이 산출되지 않았으니까 그 3자의 기본 계약을 전부 인수할 때 전이니까 계약 인수로 기재하고 당연히 예, 확정됐으면 확정 뭐예요? 확정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자, 확정 채무 있죠. 면책적 채무 인수 이런 식으로 채권이란 말이 채무란 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 3번에 토지정부에 설정된 근저당권에서 지분 일부에 대한 근저당 포기를 원하는 근저당 변경등기 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놨는데, 자, 당연히 뭐예요? 전부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관해서 지분 일부에 관한 근저당 포기를 원인은 뭐예요? 변경등기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4번에 채권책 감액 나오죠? 감액. 그래서 증액하게 되면, 그래서 아까 봤죠? 증액하게 되면, 증액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증액 동그라미 인감민영 얘기니까 감액은 인감민영 안네요. 필요 없다니까. 그 다음에 5번 증축된 건물이 기존 건물과 일시성이 인정되는 건물 표시변경 등기로 증축등기가 된 경우에 1층에 있다 2층 줬죠? 부동산 표시변경 했어요. 그러면 근저당권 효력은 자동적으로 미쳐요. 그러니까 별도로 등기할 필요가 없다. 변경을 해야 된다 그러면 틀린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52번 각 권리 설정에 대한 필요력 계산 옳은 것을 모두 고려하게 되면 지상권은 뭐예요? 목적범위에 지로 빼야 되고 지역권은 뭐예요? 승역지 등기기록의 설정 목적과 요역지 표시 이게 맞고 니은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디귿 전세권 전세금의 설정 범위 맞고 임차권은 뭐예요? 차임만 들어가요. 존속기간 안 들어가요. 저당권은 채권액만 들어가요. 변제기 안 들어가니까 뭐가 답이에요? 니은과 디귿이 답입니다. 넘겨보시면 자, 272페이지 환매권 등기 등기사항은 뭐예요? 등기사항이라고 하는 건 필요사항이죠? 존속기간은 등기원인의 약정이 써 있어야 되니까. 거기 채권 최고액과 이자 지급 시기는 그건 뭐예요? 그건 저당권 채권, 자, 근저당권 얘기니까. 매매 비용과 매매 대금이니까. 디귿과 니을입니다. 디귿 니을 몇 번? 5번이다. 물론 그 54번의 임의적 계산은 뭐예요? 지상권의 지로는 임의적 사항이고. 자, 273페이지 5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55번 문제를 보시면 55번 문제 등기인청 정보의 기재사항 중 틀린 거 그랬을 때 환매등기 그 옛날에 뭐예요? 자, 이런 게 이제 환매등기 하면 필요사항은 뭐예요? 당연히 매매대응과 매매비용 그게 대표적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근저당 설정계약의 뜻과 채권 최고액 채무자 임차권 차임 자 차임지 뭐 임야 이 자 차임과 뭐예요? 범위에 쓰려면 범위에 쓸 수 있고 보존등기가 답이죠? 절대 보존등기는 뭐가 없다 그랬어요. 소유권 보존등기는 절대 등기 원인 및 그 연월일이죠? 이 연월일. 이것은 기재한다, 기재하지 않는다. 기재하지 않습니다.
자, 등기 원인과 연원을 기재하지 않아요. 없다는 게. 채권자 대의한 채권자 채무자 대의원이 쓰고 56번 보시면 옳은 거를 써요. 56번 옳은 거. 자, 임차권 이전 임차권의 전대 등은 임차권 등기 부기등기 형식으로 한다. 이전 전대니까 부기등기 형식으로 맞고. 절대 뭐예요? 토지 공간, 지하 공간에 구분 임차권. 임차권 구분이란 단어가 들어가는 건 우리 등기법에 이 구분이란 들어가는 건 뭐예요? 구분 이상권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이 구분 건물이라고 하는 것뿐이 없어요. 절대 이 구분 임차권이라고 하는 건 절대 없습니다. 그런 거 없다는 점. 자, 그래서 56번은 당연히 1번이 답이고 2번은 구분 임차권 없다. X. 3번 임차권 등기 명의한 주택 임차권에 경제된 경우 그 등기를 기초로 임차권에 등기할 수 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임차권의 등기 명령은 이 존속기간이 끝나고 하는 거예요. 그 존속기간이 끝나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자, 기본적으로 용익권, 용익물권, 용익권은 존속기간이 뭐하면 존속기간이 뭐예요? 존속기간이 종료가 되면 예, 끝나면 자, 이 권리는 뭐예요? 소멸한다. 아니, 이게 말소된 게 아니라 소멸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 소멸할 권리를 기초로 해서 이전 등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택임차권의 등기명령도 존속기간이 끝나고 하는 거니까 이 소멸된 권리를 기초로 이전 등기할 수는 없어요. 없다가 있다가 아니라 없어요. 그래, 송전선이 통과하는 선하, 선 밑에 부지 있죠? 자,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존속기간, 송전선의 존속기간으로 하는 임차권 등기는 뭐예요? 허용돼요. 허용되지 않는 게 아니라 뭐예요? 허용돼요. 왜? 임차권도 뭐예요? 임차권도 존속기간이 뭐예요? 자, 우리가 한 뭐 7, 8년 전에 옛날에 20년인데 그거 없어요. 없으니까. 자, 뭐예요? 이렇게 존속기간하는 불확정기간도 가능해, 쉽게 얘기해요. 자, 토지거래하고 여기 있죠? 임차권 등기할 때 허가서 낸다. 말도 안 돼요. 자, 그래서 머릿속에 뭐라고? 토지. 토지를 뭐 할 때? 거래를 할 때. 자, 뭐예요? 허가서를 제출하는 지역이다. 아니, 허가서를. 그러니까 거래 매매결의 소유권이 없는 게 할 때. 지 뭐라고? 지상권 등기할 때. 예, 자, 가 뭐라고? 가 등기할 때. 이때만 돼요. 여기 임차권이 있어요? 없어요? 임차권 없어요. 제출하지 않습니다. 자, 넘겨보세요. 자, 그 다음에 57번에 뭐예요? 57번에 57번 문제를 보면 임차권 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에 자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할 사항이 아닌 것 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잘 모르더라도 존속기간은 뭐예요? 반드시 기록할 사항이 아니에요. 존속기간은 반드시 기록할 사항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여튼 등기사항, 반드시 기록할 등기사항이 아닌 것은 존속기간이에요. 존속기간은 뭐예요? 기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다만 우리가 뭐예요? 등기원인에 무슨 단어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약정이 있다면 자 기록할 수 있다는 얘기지 반드시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58번을 별표하시고 자 58번을 별표하시고 등기에 관한 내용 중 무한 것은 틀린 거 그랬어요. 자 등기관이 소유권의 일부지할 경우에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합니다. 자 기록해야 되겠죠? 등기관이 소유권의 일부 이전 등기할 때 갑의 2분의 1에 전부 이전 등기 갑의 2분의 1에 뭐예요? 일부 4분의 1 이렇게 지분을 기록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마찬가지예요. 주택임차권의 등기명령은 존속기간이 끝나고 하는 거니까. 존속기간이 끝났죠? 끝났으니까 소멸된 임차권을 가지고 기초로 이전 등기할 수는 없어요. 일정한 금액을 목조로 하여 그렇죠? 쌀 빌리라고 뭐예요? 부동산을 담보로 제거하면 우리가 저당권이나 근저당 등기는 뭐예요? 채권액, 채권 최고액을 기록해야 하니까 예, 평가액이라도 써야 돼. 쌀값이라도 써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지역권 설정 등기 승역지 소유권자가 공작물의 설치 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을 할 경우에 원인의 약정이 있으니까 이걸 뭐예요? 당연히 기록합니다. 그다음에 그 5번 구분 건물에 신축하고 양도한 자가 그 건물의 대지 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해 이전하기 약정할 때는 현재 구분 건물 소유 명의가 공도로 대지권에 관한 뭐예요? 뭘 할 수 있어요, 이거? 이전 등기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구분 건물에 보존 등기 할 때 꼭 대지권을 뭐예요? 반드시 동시에 신청할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자, 2번이 뭐예요?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59번은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뭐한 것은 틀린 거 그랬습니다. 뭐에 관해 틀린 거? 부동산 등기에 관해서 틀린 거 그랬습니다. 그래서 건물 소유권자의 공유 지분 일부에 대해서는 전세권 뭐예요? 절대 건물, 부동산, 건물 일부에 전세권 한다는 얘기지 공유 지분에 대해서 전세권 등기할 수는 없어요. 당연한 얘기다. 그 다음에 구분 건물에 대해서는 전유 부분마다 부동산 고유번호를 부여합니다. 왜? 그 하나하나가 부동산 고유번호를 기록한다는 건 뭐예요?
물권 변동의 객체인 하나의 부동산이란 얘기니까, 구분 건물은 뭐예요? 전유 부분은? 자, 구분 건물 전유 부분은 일동 건물 내부에 있으니까 하나하나가 물권 변동의 객체가 됩니다. 아파트 한채 판다, 한채 한동 판다고 하지 않고 한채 파니까 그렇다니까. 근데 폐쇄한 등기기록에 대해서 등기상의 열람은 가능하지만 등기상 증명서 발급은 청구할 수 없다. 없다 그랬죠? 말도 안 돼요. 이 폐쇄 등기부도 뭐예요? 모두 가능해요. 열람도 가능하고 등기상 증명도 증명서도 발급할 수 있어요. 자, 4번 전세금이 증액하죠? 증액하는 전세금 변경 등기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 3자의 승낙서나 판결서가 없으면 뭐예요? 부기등기가 아닌 뭘 한다 이거. 주등기한다. 그래서 이승판 없죠? 이해관계네 뭐라고? 이해관계네 뭐예요? 이해관계네 승낙서가 뭐예요? 판결서가 있으면 뭐예요? 부기등기하고 없으면 뭘 한다고? 없으면 주등기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등기부상의 1번에서 자 1번에서 자 자, 방금 얘기한 대로 있죠? 자, 이 증액, 이 전세권 아까 손찍고 썰렸던 게 하죠? 전세권이 뭐 전세금이 1200만 원, 아, 1억 2천만 원이었는데. 자, 얼마라고 이거? 1억 5천으로 뭐 1-1번. 1번 전세권에 뭐라고? 변경등기 원칙은 이렇게 뭐예요? 1억 5천. 이게 원칙은 부기등기예요. 근데 이해관계인이 생겼어요. 만약에 이해관계인이 이렇게 생겨갖고, 어디에? 자, 여기 뭐예요? 여기 2순위권자로 뭐가 있어요? 저당권자가 있어요. 예컨대 1억짜리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아래 뭐예요? 이 아래. 자, 1번 전세권에 무슨 변경 등기해서 이거 얼마? 1억 5천 원을 만약에 바꾼다 하게 되면 이걸 무슨 등기라고 보시는지. 얘가 동의하면 부기등기예요. 동의하지 않으면 얘가 2순위니까 이거 뭐예요? 3번 해야 돼요. 근데 1순위 1억 2천. 2순위 1억. 3순위는 1억 5천에서 1억 5천 빼면 이게 3순위가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이게 보세요. 이승판 업주. 이승판 업주. 이해관계인의 승낙서와 판결서가 뭐예요? 있으면 부기등기. 없으면 주등기, 없으면 주등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5번에 등기관이 부기등기할 때는 주등기나 부기등기의 순위번에 가지번을 붙여서 해야 된다. 그랬죠? 예, 부기등기할 때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자, 1번에서 1번. 자, 저당권 설정 등기를 2순위 저당권 설정 등기 변경하게 되면, 자, 1-1번에서 1번 저당권 이전 받았죠? 정해. 그래서 부기등기는 주등기에 따르니까. 병이 병보단 선순위에 그게 부기등기예요. 네, 이렇게 하나의 뭐라고 하나의 주등기에 부기를 가지번을 붙일 수 있고, 그다음에 1번 소유권 보존등기 갑, 2번 이전등기을 자, 그다음에 여기 2-1번 뭐예요? 환매특약했죠? 자, 그러면 이 환매특약등기도 남한테 이전할 수 있으니까 2등기 아래 뭐예요? 2-1-1번, 2-1 뭐예요? 환매 이전등기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부기등기에도 가지번을 붙이고 주등기에도 가지번을 붙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59번은 당연히 뭐예요? 3번이 틀린 것이고, 그다음에 60번은 구분 건물 등기에 관한 설명도 틀린 거라서 공용 부분은 우리가 구조상 공용 부분은 복도와 계단이에요. 귀약상 공용 부분은 자 표지에 맞는다 했어요. 물권 변동이 안 되니까 여하튼 간에 공용 부분은 물권 득실 변경은 뭐예요?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팔아먹으려면 귀약을 폐지하려면 보존등기 한다는 얘기지. 공용 부분에 물권의 득실 변경은 할 수는 없다. 1번이 답이에요. 당연히 구분 소유자의 대지 사용권은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라서 분리 처분하지 못한다 그랬고. 구분 건물은 복도와 계단, 천장 복도와 계단,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 4번의 구분 소유자는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다 그랬어요.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자의 전원이 공유에 속한다. 맞고. 자, 여기 있어요. 6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61번 문제를 보시면 이 구분 건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에 대해서 구분 건물 등기기록 1동 건물 표시하는 표제부와 개개의 구분 건물의 갑골구로 편성한다. 뭐 앞에서 한번 등기부할 때 한번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하냐면 일단 일반적인 단독 건물은 표제부가 하나예요. 갑골구에 있는데 구분 건물은 1동 전체 표제부가 있고 자기 각자 101호, 1025, 2015, 2015 이렇게 각자 뭐가 있어요? 전유분 표제부가 있으니까 이 전부가 1등기 기록이에요. 전유분 표제부란 말이 빠졌다. 그럼 대지권 등기하기 전에는 뭐예요?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신청 등기와 이전 등기는 일체성의 원리에 적용받질 않아요. 그래서 전에 한 거는 뭐예요? 상관없어요. 전에 한 것은 분리 처분하지 못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3번, 대지권 뜻 등기가 된 토지에는 토지만의 저당 등기할 수 없다. 그랬어요.
상가 건물을 일정한 요건, 일정한 요건이 뭐예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갖춘 경우에 구분 소유자의 목적을 할 수 있다. 맞고. 귀약상 공용부분은 갑 불구는 두지 않고 뭐만 둔다고 표지에만 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자 277페이지 거기 63번은 대주권 등기 외에 경려가 허용되는 건 뭐예요? 대주권 건물만 토지만 쭉 나오죠? 그래 용의물권만 가능해요. 용의물권은 못 뿐이 없어요. 3번만 전세권 용의물권 있죠? 그게 답이에요. 여기 있어요. 자 278페이지에 거기 66번 보시면 틀린 거 그랬어요. 상가 건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일정한 요건이 뭐예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구분 점포마다 각자 보존 등기 할 수 있다. 구분 건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2번 구분 건물 객관 요건을 갖췄죠.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갖췄다 하더라도 건물 소유권자가 구분 건물을 하야 한다는 건 안 된다 그랬어요. 왜? 주관적 요건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 돈이 많으면 뭐예요? 그냥 단독 건물로 해갖고 임대 사업하면 돼요. 아 돈이 없으면 뭐 하면 돼요? 아 분양해갖고 다 1, 2, 1, 10쪽에서 구분 건물로 분양하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등기관은 구분 건물에 대한 등기 신청을 받을 경우 신청서의 첨부서면 또는 공지사항 등 공지사실 등에 의해서 건물이 구분 건물이 아니라는 의심이 있을 경우에 실제 검사가 해야 되는데 옛날에 그랬다는 얘기 지금 그런 거 없어요. 절대 지금은 뭐예요? 절대 실제 심사라고 하는 게 있다 없다. 무조건 없어요. 실제 심사 자체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집합 건물의 귀약상 공용 부분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자, 소유권 보존 등기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5번에 뭐예요? 5번에, 일정 건물에 속하는 구분, 그렇죠? 일부만에, 일부만에, 요거 일부만에 보존 등기 하려면, 나머지 표시 등기를 동시에 하라. 아까 봤죠? 그래서, 2번은 뭐예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얘기. 자, 67번을 별표하시고, 틀린 거 그랬습니다. 별표하시고. 자, 1번 대지권은 구분 건물 소유자가 대지에 갖는 자기 명의로 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입상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땅에 뭐예요? 땅에 소유권자가 자기 땅에 일반 건물도 짓을 수 있고 구분 건물도 짓을 수 있고 네, 지상권자가 남의 땅에다가 뭐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건물을 소유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상권자가 건물 사면 이 건물을 취득한 사람은 건물은 소유권이지만 땅에 걸린 지상권이죠. 대지권이 마찬가지예요. 이 전세권이나 임차권자도 이 구분 건물을 뭐예요? 구분 건물을 소유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이 구분 건물 소유자가 땅에 대해서 대지에 대해서 갖는 권리는 네 가지.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다. 그 얘기입니다. 많은 얘기. 그 다음에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대주권 등기 뭐 물어보는 게 대주권 등기니까. 대주권 등기는 자 어디에다가 이 위에다가 일동 건물 표시 쓰고 일동 건물 아래다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위에다가 이 101호 101호 전유부는 뭐예요? 구분 건물 표시하고 아래다가 뭐예요? 대지권 표시. 이게 대주권 등기예요. 그래서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부의 표제부에 등기하고 권리 목적인 토지 등기 해당구에 대지권 뜻 등기. 자 소유권이면 토지 등기부. 이 토지 등기부 갑구에 뭐예요? 2번 소유권이 대지권이다.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대지권이면 을구에 지상권 임차권이 대지권이다. 뜻 등기한다는 거죠. 3번 대지권 뜻 등기할 때는 토지 등기부에 저당권 등기 못해. 왜? 여기다 일체성에 걸리니까 여기다 저당권 하면 이 토지에 저당권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4번 대지권 등기를 할 때 이후 권리에 관한 등기는 건물 등기만 등기하면 토지 등기부에 등기하기도 효력이 어디까지? 여기다 이전 등기하면 여기에 등기하면 여기 이전 등기 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안 해도 되고 여기에 저당권 등기하면 여기도 저당권 한 거나 마찬가지로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5번에 토지의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그 뜻 등기할 때는 그 토지 등기부에 이전 등기만 한다. 말도 안 되죠. 여기다 소유권이 대지권 뜻 등기하면 여기다 이전 등기하면 건물 등기부에 이전 등기하면 땅의 효력이 미치는데 여기다 이전 등기 또 할 필요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67번과 68번 문제를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이해하고 이해 안 되는 게 있으면 제 기본서 저기할 때 그 칠판에 구분 건물 등기부 설명한 거 있죠? 그걸 잘 좀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돼. 이해하고 여러 번 들어보셔야 돼. 제일 어려워요. 구분 건물이 제일 어려워요. 자, 옳은 거 있어요. 68번 동그라미 치고 별표하세요. 별표 치고 옳은 것은. 그래서 여기 등기관이 자 아까 67번 문제를 이해하면 조금만 이해하면 이제 풀 수 있어요. 등기관이 구분 건물에 대지권 등기할 때는 건축물 대장 소관청의 촉탁구가 아니라 직권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에, 자, 67번, 뭐하고 같은 거예요, 지금? 동그라미 뭐예요? 거기,
자, 대주거 저기 뭐예요? 건물 등기부에 대, 아, 여기 동그라미 2번 있죠? 건물 등기 기록에 67번 문제 2번에 건물 등기부에 대주권 개념은 그 권리 목적의 기록 중 해당구에 대주권 뜻 등기 이걸 등기관이 직권한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일단 1번은 촉탁이 아니라 등기관이 직권하는데 그것도 틀렸지만 두 번째 줄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기록에 소유권, 지역권이 아니라 지상권,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대지권 뜻 등기한다니까. 2번 구분 건물의 대지권의 변경이 있을 때는 구분 건물 소유자가 등기 명의인 뭐예요? 등기 명의는 일동 건물에 속하는 다른 건물 소유자를 뭐예요? 대위. 대위하면 무조건 뭐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위는 뭐라고? 있다. 건물이 여러 개 있으니까. 여러 개의 뭐 여러 수명의 그 명이 있으면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위해서 등기를 할수 있다는 게. 3번 대지권의 등기 효력이 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기록 중 해당구에 한 등기는 뭐 순위번호, 순위번호가 아니라 접수번호예요. 접수번호. 1번은 촉탁과 지역권 때문에. 2번은 뭐예요? 2번은 뭐예요? 그게 맞는 답이에요. 왜 대위 있다니까. 3번은 뭐예요? 3번은 어디에 여기다 저당권 등기하면 이 땅까지 효력이 미치니까. 여기에 만약에 지상권 등기했다 치면 이 저당권을 여기다 저당권 한 거랑 마찬가지니까 지상권하고 저당권에가 뭐가 먼저 순위가 빠르냐 하게 되면 뭘 보라는 얘기야 이거. 이건 뭐예요? 등기부가 서로 틀리죠? 접수번호 보고 판단해야 된다. 순위번호 보면 안 된다. 자, 4번 구분 건물의 등기기록에 대지권 등기되는 건물만의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설정 계약을 원인으로 자, 같은 문장이 두번 겹쳤죠? 예, 저당권 뭐예요? 설정을 원인으로 구분 건물만의 저당권 등기 할수 있다. 말도 안 돼요. 저당권 등기하면 효력이 땅까지 미치니까 어디에 건물만에 하면 안 된다니까요. 마찬가지예요. 5번도 소유권이 대지권이라는 뜻 등기가 돼 있으면 토지에 대해서 새로운 저당권 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그 토지 등기부에 저당권 등기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대지권이란 단어가 나오면 대지권이란 단어가 앞에 나오면 예, 대지권, 건물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하면, 건물만의 이전 등기, 건물만의 뭐예요? 만의 이전 등기와 건물만의 저당권 등기 못하지만, 건물만의 용익물권, 전세권, 임차권 가능하고, 자, 토지 등기부에 소유권이 대지권 뜻 등기 하게 되면, 마찬가지예요. 건물 등기부에 등기하면 땅까지 이득이 미치니까, 토지 등기부에 이전 등기, 토지 등기부에 저당권 등기, 못한다는 게, 용익물권만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구분 건물 좀 어려우니까, 자, 몇번 보셔야 돼. 몇번 풀어보고, 몇번 틀려보고 풀어봐야지 확실하게 이해가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뭐예요? 각종 등기 절차 있죠?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